자, 43편부터는 다시 한번 줄거리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와수 우담 울하하야르시 타카르 발타샤다우. 자, 오늘도 역시나 우측하다 되는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43편 현재 3일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공략이 그런데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4일째 공략이네요. 왼쪽 아래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갑시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걸 만들어야겠어요. 일단은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중화를 만들어 봅시다. 자, 아직도 밤이네. 일단 낮으로 바꾸고. 오늘은 먼저 이중화를 가장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왠자. 자, 희귀한 사슴 가죽이 필요하네. 이중알이 그만큼 좋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희귀한 사슴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희귀한 녀석이 있을 법한데. 어, 잠깐만. 아니야. 어, 저기 발견했습니다. 자, 좋았어요. 자, 드디어 희귀한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가라! 백혈육대. 이걸 놓치게 된다면 저는 당장 이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저의 헬멧으로 쓰겠어요. 아무리 석희시대지만 헬멧은 없지만 동물의 두개골은 쓸 수 있죠. 좋았어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됐어. 희귀한 하얀 사슴 가죽 좋았어요. 자, 하나만 더 잡으면 되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잡아봅시다. 이 근처에 사슴들이 많으니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수확이 좋습니다. 수확이 좋은 기념 이렇게. 잠깐만! 아, 저건 아니. 수확이 좋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분도 내도록 하죠. 저놈은 모를 거예요. 뭐지 하고 있겠죠. 그럴 때 머리를 날려주는 거예요. 아이, 재밌어. 좋았어. 자, 이거 좀 제작을 좀 하고. 자, 근처에 사슴들이 더 있을 텐데 과연 백혈 늑대는 악어를 공격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가는 것 같아요. 저기까진 가는데 가질 못하네요. 뭐야, 잠깐만, 저 뭐야. 아, 늑대가 잡아먹었구나. 설마 저게 사람인가? 아, 좀 엄청난 놈이네. 야, 와, 엄청난 놈이에요. 추가로 멧돼지까지 잡아먹고 있어. 저놈을 죽여야겠어요. 저
저렇게 포악한 자식을 저희 백혈 늑대한테 명령을 내리... 뭐야? 백혈 늑대는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발바닥이 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걔는 헤엄을 칠까요? 약간 특이한 늑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헤엄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일부러 안 간 게 싶네. 자, 계속해서 사슴을 찾아봅시다. 나루토를 왜 안 해? 지금 얼마나 나루토를 하고 있는데 보여줘? 가라! 교차! 모든 게임에는 수리검이 있고 모든 게임에는 그 어떤 게임이든 종이 나오든 무슨 게임이든 모든 건 무조건 표창이에요. 표창이 진리죠. 수리검 많은 게 없어요. 이 근처에 놈들이 있네. 제가 한번 이 표창을 가지고 왼자족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저를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날리는 거죠. 아니, 네가 그걸 지금 마치 제가 키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임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나루토는 존재해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야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루토를 보고 싶다고 할지라도 저를 압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나루토를 100시간을 하고 200시간 해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루토만 하라 그러니까요. 심지어 명령질을 하죠.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매우 매질을 해주고 싶지만, 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야? 자, 근처에 사자를 처리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지금 파밍하고 있네. 생각보다 늑대 괜찮은 것 같네요. 맹수한테 공격력이 세 칸밖에 없었는. 아, 뭐야, 못 죽였어? 별로입니다. 잠깐만, 이 근처 왜 이렇게 많어? 또 왜 이렇게 많어? 자, 이거 거의 박빙인데. 하얀 늑대가, 백혈 늑대가 얼굴에 피를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입가에 피를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무섭네요. 물어 뜯어 먹고 있는 것 같아. 관전하는 맛이 나. 당장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루토 리그를 해설하고 싶어. 잠깐만, 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잠깐만, 빠져야 돼. 오소리가 있어. 이거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이건 어떤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굽혀야 돼요. 오소리는 말할 것도 없는 최상위 포식자죠.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돼요. 그 녀석이 근처에 있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자신의 동물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말이죠. 이렇게 근처에, 자, 제가 잡아야겠어요. 희귀종이 있어요. 못 잡았어요. 자, 어떻게든 한 마리 물어야 됩니다. 희귀한 사슴을 드디어 얻었어요. 자, 가라 백혈릴 때 하나 뜯어. 그렇지, 물어 뜯어. 그렇지. 너네 뭐야? 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여튼 이걸 또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죠. 나쁜 놈들. 어디서 그냥 하이에나 같은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드디어 이제 이중화를 얻게 됐어요. 얼마나 좋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일단 근처에 위기에 처한 우리 왼자족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제가 늦었어요. 그의 영혼에 복수를 해주도록 하죠. 자, 모두 다 제거를 했네요. 저희 동료가 죽어도 아이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먹어져? 아니야. 시체를 그냥 내려놓죠. 내려놔. 아, 얘는 이미 파밍이 돼 있네. 자, 나 파밍을 하고. 승냥이도 하나까지. 좋아요. 이중화의 재료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이중화를 무조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템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일단 집으로 귀환하겠습니다. 가방이 차도 무조건 뒤져야 돼. 왜냐면 템마다 다 칸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템이 다 가득 찼다 그래서 B템을 목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아실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 좀 심하네. 자, 바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됐어. 아, 너무 설레다. 이중활이라는 게 과연 석회시대 이중활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험치 3000을 얻었습니다. 자, 한번 재료를 보도록 하죠. 이중활이 이건가? 어? 바로 만들 수가 있네요. 희귀한 갈대, 희귀 단풍나무, 희귀 삼나무. 완벽합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죠. 마스터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아, 이거 육룡이 나르샤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 그쵸? 이성계가 썼던 활이랑 비슷하네. 어우, 벌써 밤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이럴 때는 한숨 자야죠. 역시 야생에서는 무조건 템을 많이 파밍해야 돼요. 이렇게 거지처럼 파밍이 되면 언젠간 쓰임새가 있지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거지처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거지처럼 다녔어야 될 거예요. 영상 40편 넘게 찍고 거지처럼 다녔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났겠죠. 언제나 미션도 중요하지만 근처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챙겨야 돼요. 그건 생존의 가장 기본 법칙입니다. 자, 기술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로 입는 피해가 감소한다. 이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질라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배워두는 게 좋겠어요. 우담족은 독을 사용해서 공격하고 이질라족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불에 입는 피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죠. 어? 잠깐만, 이것도 반드시 해야겠네. 안 좋은 게 없어. 자, 이중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데 자, 마을을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만, 두 개만 더 강화하면 되겠어요. 이런 희귀한 코뿔 쏘가죽, 이건 쉽지 않을 텐데. 동굴곰 가죽, 정말 사냥하기 힘든 놈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네. 자, 일단은 곰 사냥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모르시는 게 그냥 곰과 갈색곰과 동굴곰은 상위 레벨이 다릅니다. 동굴곰은 상위 최상위 레벨인 오소리와 같은 등급이죠. 자, 여기서 동굴곰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딱 봤을 때 갈색곰이네요. 이런 놈들은 안 돼요. 잠깐만, 이런 놈도 난이도가 어려움인데 도대체 동굴곰은 어떻게 생겨먹는 거야? 이건가? 매우 어려움. 심지어 이 근처에 빠른 이동도 안 해놨네. 망했어요. 자, 근처에 동굴곰 여기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잠깐, 만모스를 타고 동굴곰을 쳐봅시다. 자, 일로 갑시다. 야생의 세계는 약육강식과 같지요. 상대가 강하면 그보다 더 강해진 동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가는 길에 뭐야? 왜 이래? 어째서 이런 데 태어났어? 됐어. 자, 빛나는 손을 가지고 갑시다. 자, 이 근방에 매머드가 있을 텐데 매머드를 일단 타도록 합시다. 아, 저기 있네요. 와, 활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완전 활 자체가 디자인이 상당하네요. 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 저도 모르게 당겨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무조건 계속.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잠깐만. 참아내지 못했어요. 자신의 본능은 조절했어야 됐는데. 잠깐만, 어째서 만모스를. 죽었어. 아니, 우리 백혈육대가 그냥 KO가 됐어.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저희 백혈육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하라. 자, 백혈육대를 살려내고, 자, 그리고 매머드들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못하네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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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그러나 실제로 매머드들은 이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매머드들의 후손인 코끼리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죠. 실제로 코끼리는 부모에게 기억력을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계에서도 있는 얘기죠. 정말 신기하지만 사실입니다. 자, 저기 있네요. 저놈을 제가 이 매머드로 잡아보겠습니다. 저에게 엉덩이를 찔렸기 때문에 상당히 피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공격을 퍼보도록 하죠. 아까 공격됐던 그 장소를 바로 공격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매머드를 타고. 자, 동굴곰을 잡으러 갑시다. 만약에 여기서 동굴에 곰이 있다면 쌍용이 나올 수 있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매머드의 숨소리가 상당히 거치네요. 언제나 저는 보통의 매머드는 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격이 있거나 혹은 뭔가 특별합니다. 전에 탔던 놈들 이렇게까지 숨소리가 거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지나가야 되나? 아, 이거는 좀 지나가야겠네.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자, 달려서 갑시다. 아니, 무슨 매머드가. 자, 매머드께 달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 잘 보십시오. 진동이 느껴지고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안 느껴지는데 상당한 놈이에요. 마치 한 발 한 발 내릴 때마다 진격의 거인을 탄다 그런 느낌이죠. 무서워. 자, 거의 다 왔어. 자, 그래서 왼쪽으로 꺾고. 설마 진짜 동굴에 사는 건가? 여기라고 돼 있는데. 밖으로 나올 텐데. 이 근처에 동굴곰이 산다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깜짝이야. 설마 밤에 나타나는 놈은 아닐 텐데. 커다란 곰, 수영이 가능하면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잠깐만. 저기서 원숭이가 도망 나왔기 때문에 저쪽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가봅시다. 자, 동물의 사체예요. 그렇다면 이 근처에,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돌이네요. 녀석인 줄 알았습니다. 죽은 매머드의 언덕. 이럴 수가. 제가 너무나도 잔인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죽은 매머드의 언덕이었어요. 근처에 뱀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야? 넌 뭐야 이 자식아. 지금 내가 얼마나 얘가 흥분해 있는데 네가 여기서 벽 보고 서있어. 잠깐만, 근처에 곰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일단 내리겠습니다. 자, 이 근처에서 어? 털 코뿔소 이거 필요했던 거 아니었던가? 자, 먹어주고. 굉장히 맘모스가 괴로워하고 있네. 자신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널 여기 이런데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려온 게 아니야 이 녀석아. 정말 미안하다. 여기 빨리 떠야겠어요. 녀석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이걸 부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인성이 쓰레기니까요. 한 번 정도는 가능한지 실험해보고 싶네요. 자신의 동족의 뼈를 부숴버리는 매머드라니 정말 기가 막히죠. 야무져요. 뼈가 갈라지고 있어요. 여성이 이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야? 어? 잠깐만, 곰을 만났어요. 자, 동굴곰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갈색 곰인 것 같은데. 어딜? 자, 갑시다. 녀석이 도망치네. 됐어요, 죽였어요. 확인해봅시다. 이 근처에는 동물곰이 나야 되는데 근데 갈색곰이에요. 역시 색깔이 아니었어요. 서식지가 동물곰이 이동했나도 싶네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니에요,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이 근처 밑을 좀 가봐야겠습니다. 녀석이 수영을 친다고 하니까 물가 쪽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쪽으로 경로를 바꿔보도록 하죠. 사냥을 할 때 그 포식자의 습성과 야생의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힌트로 녀석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거친데 이 강가 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근처에는 동굴이 없어요. 잠깐만, 여기도 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잠깐, 뭐야 너네 뭐야 지금. 자, 근처에 잔챙이들은 다시 한번 처치를 해줍니다. 됐어요. 잠깐만, 뭐야? 이게 곰 소리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호랑이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곰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곰인가? 어? 저런 식으로 싸우는 것! 아, 호랑이. 태양 숭배자 울타리. 뭐야? 뭐? 뭐지? 순간 진동이 되게 강하게 왔는데 어? 피가 났어. 뭐야? 뭔가 트랩이 있었나 보네요. 뭐 하는 데지?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자, 이건 동굴이 아니라 그냥 템이 숨겨져 있는 장소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지나가다가 산에서 길가였던가 그냥 굉장히 녹슨 통조림 같은 통 안에 금화가 100억 원이 있다고 하네요.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걸 보고 지금부터 땅만 보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처에 있을 텐데 어디서 감히 어디서 이씨. 저 매머드한테 대드는 건 옳지 않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동물도 매머드는 절대 살려두진 않아요. 이렇게 말이죠. 전 지금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처로 가면 이렇게 자동 공격이 되는 무서운 놈이. 방금 준 게 힐이라고? 어제 이 근처에서 죽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템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어차피 필요 없어. 템 필요 없어. 자, 와 너무 멀리 왔어. 아니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 이건 시기다. 이건 시기 느낌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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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건 시기 같아. 이건 먹읍시다. 어, 나이스. 좋았어. 매머드로 사냥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